강원도 횡성 산골에 위치한 민족사관고등학교. 국제반의 미국 명문대 진학률 세계 8위, 전국 최고의 영재들만 모인다는 아주 특별한 학교입니다. 오늘은 그리스 신화 속 오이디푸스 왕의 죄를 논하는 모의 법정이 열렸습니다. Then he said, I killed him. I killed them all. But later on, he was rather driven by his own emotion, and that is how. And that is exactly why we accuse Oedipus the king today. 저는 모의 법정을 진짜 걸 많이 해봤는데 딱딱했는데 오늘 친구들이랑 하니까 좀 더 느낌이 달랐어요. 저희가 직접 막스 수업에 참여하면서 토론도 하고 직접 말할 기회도 가지고 뭔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좋았어요. 들어오기도 힘들지만 적응하긴 더 힘들다는 민사고에 150명 신입생들이 입학했습니다. 풋풋한 새내기들로 가득한 민사고에 신학기를 담았습니다. 1교시가 시작되는 8시 반. 촬영을 시작하자마자 교실을 찾느라 헤매는 한 신입생을 만났습니다. 근데 왜 지금 어디 지금 옮겨가는 길이신가 봐요? 네. 어디 가세요? 해필드 영어 선생님한테 수업이 영어예요. 네. 저한테 카메라에 처음 잡혔던 연인의 반 첫 수업은 영어입니다. 오늘은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의 생애에 대한 내용. 선생님의 예리한 질문이 날아들자 신입생들이 진땀을 뺍니다. Where and when was George Orwell born? I'm sorry. Okay. Okay, keep standing. You tell me. 1903, we got that much. Yes, in Bengal, India. Bengal, India. Have a seat. What was he doing in India? What was his family doing in India? His father worked in India as an officer of British Raj. Good. British Raj. Remember that. Have a seat. So I'll ask you another one. The British government said, no, you can't publish this book now. Why not? Because the World War II. World War II was in full bloom. 겨우 위기를 넘겼지만 중국 연변 출신인 연희에게 영어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영어가 되어있나 봐요. 영어가 얘기해야 되나 봐요. 진짜 안 들었어, 오늘. 네이비. 저한테 남긴 말 해주세요. 저는 다른 애들 이렇게 영어가 좀 안 돼요. 아, don't catch me. 열심히 하면 돼요. You should catch me. I know. 학교의 영어 상용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수업은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인 선생님도 예외는 아니죠. 선생님께 인터뷰를 부탁하자 일단 아이들부터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좀 이렇게 당황을 해요. 그리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을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또 공유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냐 이거 이렇게 죠. 근데 이제 그 분위기에 아이들이 또 빨리 적응을 하고 아 이렇게 그냥 영어로 계속 진행이 되나 보다 이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적응도 합니다. 고요하던 학교가 쉬는 시간엔 이동하는 학생들의 물결로 휩싸입니다. 여느 고등학교와는 달리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수업 또한 선생님의 연구실을 직접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4교시 연인의 반의 학급 회의 시간.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of the school, this class. I need boys. 신학기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반장 선거. 이곳 아이들 대부분은 한 번쯤 반장을 해봐서인지 이 후보자가 꽤 많네요.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반장으로 뽑힌 건 며칠 전 학교에서 다리를 다친 승훈입니다. 학급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학생들 잘하는 게 많던데. 아, 뭐 다 해주고 정말 불가능한 거는 절제할 수 있는 것도 반장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학급 회의는 뒷전인 채 뭔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 친구들. 가만히 보니 모의 주식 투자 사이트네요. 교내 모의 주식 투자 동아리에 들어가려면 수익을 많이 내야 하는데 요즘 주가가 폭락해서 고민이라는군요. 제가 다우존스 지수를 체크 안 해가지고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마 오늘 유가가요 103달러 선에 도파했다는데요. 텍사스 서부 텍사스산 중견유 있잖아요. 아마 그거 여파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가 고조돼서 세계 경기의 침체가 우리나라 주식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점심시간. 450명 전교생이 기숙사 12층에 위치한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먹고 싶은 만큼 덜어먹는 자유급식. 공부뿐 아니라 식당에서도 자율과 절제가 필수죠. 못다한 수다를 풀어내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 와중에도 책을 놓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던 한 남학생의 손등이 눈길을 끄네요. 각종 숙제부터 준비물까지 손등이 메모장으로 변한 이유는 뭘까요? 손등에 뭐 써놓은 거예요? 아, 이거요? 네. 아, 저 이번 주에 할 거 써놓은 거예요. 안 써놓으면 좀 까먹어가지고. 학교 방침에 따라 기숙사를 나서는 순간부터 영어로 대화해야 합니다. Why do we have to learn programming something? Programming? I don't know. 3월에 내린 폭설로 쌓인 눈이 아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방송에 나와요? 와, 짱인데? 제 아무리 공부벌레라 해도 눈을 보며 설레는 건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 아이들 몇 명이 달려들자 금세 창의력이 돋보이는 독특한 눈사람이 탄생했습니다. 야, 찍는다. 잘했어. 빠듯한 학교 생활에서 만난 소중한 추억 하나가 가슴 속에 새겨지겠죠? 5교시 음악 수업을 듣기 위해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1학년 여학생들. 99칸 한옥을 본떠 만든 교육관에선 가야금과 단소 같은 전통악기를 배웁니다. 세계의 리더가 될 아이들에게 민족 정신과 전통 문화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솔라 시레 미솔라. 엄지를 올려두고 자, 제껴서 뜯는다. 맨 밑에 줄부터 한번 뜯어보자. 크게 시작.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몇 번 뜯지도 않았는데 벌써 물집이 잡힌 모양입니다. 첫 수업이에요? 이게 두 번째. 첫 수업. 손이 많이 아파? 네, 처음 진짜 막 굳은살 생기고 아파요. 앞으로 손가락에 굳은살을 볼 때마다 우리 전통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겠죠? 6교시 정규 수업이 끝났는데도 또다시 바쁘게 움직이는 아이들. 7, 8교시는 개별 탐구 학습 시간입니다. 3학년 두산이와 친구들은 바닷속 퇴적물에서 고대 생물인 유공충을 추출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 해양연구소와 추진하던 프로젝트 중 일부 실험을 화학 천재로 통하는 두산이에게 맡긴 거라고 하네요. 현지시이고 그래서 한 거는 다 교과서로 배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논문을 통해서 그래서 거꾸로 배워가고 있죠. 그래서 이론적인 걸 먼저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논문을 작성을 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그리고 외국 논문을 던져줘서 거기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이 실험실에서 보낼 시간이 있을까 싶겠지만 두산이는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 입시를 위한 공부는요. 주로 방학 때 집에서 혼자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자습시간 끝나고 12시부터 2시까지 더 하다 잔다거나 그러지 글쎄요.
저는 그 시험 공부하는 고등학교 생활은 아름다운 고등학교 생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0대 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게 진짜 고등학교 생활인 것 같아요. 진짜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 민사고 아이들은 이 시간을 동아리나 봉사활동 시간으로도 활용합니다. 원하는 건 뭘 하든지 자유. 다른 학교 학생들에겐 정말 꿈같은 얘기겠죠. 공부할 시간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일단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조금 시간을 써서라도 하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친구들이랑 선배들이랑 후배들이랑 같이 사진 찍으면서 추억을 만들고자 하는 것도 있고. 하교 시간 이후엔 기숙사에서 자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입생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으니 각종 동아리 모임을 알리는 게시물입니다. 저건 뭐예요? 뱅크? 동아리가 여기 한 몇 개가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 동아리가 많은 것 같아요. 100개요? 네. 150몇 개라고 하던데. 동아리가 많은 만큼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활동도 활발합니다. 그중 단연 눈길을 끄는 건 체육관을 온통 강렬한 비트로 채우고 있는 락밴드 동아리. 연주 실력이 꽤 괜찮아 보입니다. 저기 어디 동아리 활동이세요? 네, 동아리 밴드 활동 공연 연습하고 있어요. 공연도 하세요? 네. 아, 언제? 저희 좀 있으면 다음 주에 신입생 환영 파티가 있는데요. 근데 학교 밴드라던가 힙합 동아리 이런 공연 동아리들이 다 같이 신입생 환영하는 의미에서 같이 공연하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7시에 시작되는 자습 시간 전에 잠시 짬을 내 연습을 하고 있는 락밴드 부원들.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해방구가 바로 동아리인데요. 이 시간만큼은 성적도 입시도 모두 있고 연주에 흠뻑 빠집니다. 자율학습이 한창인 시간. 소강당에서 학생 법정이 열렸습니다. 신학기 처음으로 법정을 여는 사법위원회 후배들을 위해 선배들의 충고가 이어집니다. 한 다음에 누구 몇 포인트 할때 그냥 이름 부르고 점수 그냥 점수만 바로 부르고 포인트까지 부를 필요 없어. 신학기라 규칙 위반자가 많아서 그런지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낮에 만난 사진부의 윤서도 불려왔네요. 어떤 항목으로 온 거예요? 아까 밥 먹고 들어오면 7시쯤? 지시부리행이요. 어떤 지시부리행이 되는 거예요? 방에서 창가에 음료수를 차갑게 하려고요. 창가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차감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법정에 보내셨어요. 복장 위반부터 청소 불량까지 학교에서 정한 26개 항목을 어기면 법정에 출두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재판은 박소연, 송승욱, 정재현 조연서. You do not follow the rules directly, so you don't get 4 points. Do you admit? You may go to your seat. 다시. 벌점이 누적되면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심한 경우 퇴학까지 당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My roommate was answering to my question. 그만큼 민감한 것이 벌점 관리. 억울한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후 변론의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I don't see how this could be self-study violation. As we were not playing, we were not fooling around, we were not chatting, we weren't even standing up. We were at our desk doing our homework. And thus, I hope this court would reconsider my case. Thank you. We will announce the result at the end of the court. 정말 완벽한 법정의 모습이네요. 가히 학생 자치공화국이라 불릴만 합니다. 드디어 판결 시간. Defendant 김원호, 이상훈, 왕가훈, 정혜윤, 최자영 3 points. 김영민, 김원수. 벌점은 곧 자기 반성으로 이어집니다. 씁쓸하고 다음부터는 잘해야죠. 우리 학생 어때요? 네. 아, 학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벌점을 받아서 기분이 정말 안 좋고 다시 또 생활을 좀 학교 규정에 맞춰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1 자습 시간이 끝난 9시. 학생들이 일제히 기숙사 2층에 있는 작은 강당으로 모입니다. 민사고 학생이 되면 한복 착용과 더불어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녁 인사인 혼정입니다. 선생님께 인사. 이렇게 아이들은 전통 문화를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혼정 후 짧은 휴식 시간.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신입생들이 잔뜩 몰렸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애플파이라는 천체 관측 동아리에서 마련한 신입생 유치 작전. 그 반응이 가히 폭발적입니다. 다리고요. 이게 꼬리고요. 그리고 이게 머리예요. 머리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큰 개자리고요. 저마다 빛나는 별이 되고픈 꿈을 안고 민사고로 온 아이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 하나를 가슴에 품어봅니다. 수업하랴 동아리 쫓아다니랴 정신없던 새내기의 하루도 끝나가는 시간. 낮에 만났던 연변 출신 연희의 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같은 학년 3명이 한 방을 쓰는데요. 늦은 밤까지 다들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연변의 이름난 수재였던 연희는 민사고의 국제화 정책에 맞춰 그 첫 사례로 뽑혀온 거라고 합니다. 받은 건데 쓴 건데요. 나름대로 결심이니까 너무 많이 나왔었어요. 자, 한번 좀 보일 수 있게 되죠? 네. 꼴찌부터 시작하여 점점 향상하겠다. 앞으로 그 어떤 좌절과 실패를 하여도 절대 포기는 없다. 제가 다른 애들보다 좀 낮은 차원에서 시작하니까 다른 애들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두렵지는 말자, 기죽지는 말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만 노력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리 힘든 일 닥쳐도 아무리 레일이 절망 속에 빠지든 고난 속에 있어도 그 이튿날을 생각하며 살자. 네. 아직은 엄마 품이 그리운 16살. 하지만 행여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전화도 하지 않는다는 속깊은 연희. 가능성 하나를 믿고 먼 이국 땅에 온 연희의 학교 생활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신입생들의 설렘과 기대감을 아는 채 민사고의 밤은 깊어갑니다. 새벽 6시, 정적을 깨는 기상음악이 울리고 알람벨이 귀전을 때려도 꿈쩍도 않는 아이들. 그 며칠 새 음악 소리에 귀가 익숙해진 모양입니다. 하지만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건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겨우 일어난 1학년 민용이가 같은 방 친구들을 급히 깨웁니다. 6시 반까지는 체육관으로 가야 지각을 면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걷다 보면 졸음은 싹 달아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수! 선생님께 인사! 문안 인사인 신성을 시작으로 아침 운동이 시작됩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아니더라도 체력이 있어야 공부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이들입니다. 오늘은 오전 수업만 있는 토요일.
한복 대신 사복이 허용됩니다. 들뜬 1학년과는 달리 AP 과정으로 미국사 수업을 듣고 있는 2학년 교실엔 긴장감이 감돕니다. 미국 명문대학에 진학하려는 국제반 계열 학생들에겐 AP 수업 이수가 필수기 때문입니다. He's scared of the allergy, yes? That's so he should have attacked Montreal and Quebec. Quebec. No, they're really, you know, big places. The main cities. So, but he attacked instead outpost, you know, kind of small places. Okay, who decided to attempt to keep 2006년엔 AP 네 과목에서 세계 최우수 고등학교로 선정됐을 만큼 아이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저는 원래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요. 일단 미국으로 대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됐는지 그 역사를 알아봐야 그걸 정확히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한국도 그렇게 막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우고 싶어서 미국사를 선택해서 듣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국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민족반에선 지리 수업이 한창입니다. 국내 대학의 입시 기준이 내신 성적과 수능 시험인 만큼 민족반 수업의 대부분이 여기에 할애가 됩니다. 성적에 집중하다 보니 국제반에 비해 동아리나 봉사활동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데요. 이렇게 대학의 입시 제도에 따라 고등학교 수업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Rio Grande is the boundary of United States. 내용이 다른 거지 막 뭐 부럽다든지 뭐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냥 그 아이들은 해외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고 저희는 국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니까 당연히 3년 동안 공부하는 그 과정이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이이지 차별은 아니라고 해외 대학 진학 상담이 한창인 이 친구. 어제 학생 법정에서 봤던 3학년 혜린입니다. 저 과학전람회 지금 준비하느라고요. 논문 그것 때문에 지금 논문 과학전람회 작품 출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AP 바이올로지를 듣고 있고? 네, 듣고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활동 한 건 없어. 너 너무 바쁘네. 혜린이의 대입 준비 과정을 점검하던 중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들리셨네요. 진학 상담하는 모양이죠? 네네. 예, 앉읍시다. 올해 150명의 새내기와 함께 새로 민사고에 부임하신 터라 의욕이 넘치시는데요. 혜린이의 상담 내용이 궁금하신가 봅니다. 지금 어느 대학을 지금 생각하고 있냐? 지금 이제 꿈의 대학교는 스탠포드고요. 스탠포드? 네. 좋지. 꿈의 대학교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세보고 가장 가고 싶은 곳이지만 물론 힘들지만 1년 최선 다해서 일단 도전을 해보고요. 인생 선배이자 유학 경험자인 교장 선생님은 열심히 준비한 혜린이에게 조언과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 전에는 그저 대학명만 보고 많이들 선택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 가장 유명한 분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쪽 분야 가서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잘하고. 대학 이름이 아니라 소질과 적성에 맞는 과를 선택하라. 모든 학생들에게 통하는 얘기겠죠. 오전 11시, 신학기 학부모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모님들이 모여듭니다. 아들의 부상 소식에 놀라 달려온 승훈이 부모님은 기숙사로 직행하셨네요. 원래 1학년은 외박이 안 되지만 병원에 가기 위해 특별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팍식 지나고 일주일밖에 안 됐네. 일주일 만에 뵈도 정말 한 달 만에 뵌 것처럼 너무 반갑고 좋아요. 근데 너 그 사이에 네가 마음고생은 아니어도 몸은 고생했나 봐요. 얼굴이 늙은 것 같아. 그래서 일주일 사이 거칠해진 거 있죠. 안 그랬는데. 고마워. 선생님은 네가 수능이 많이 도와준다며. 집으로 가게 된 승훈이 기분이 어떨까요? 빨리 갔다 와서 걔네가 그동안 뭐 했는지 듣고 싶어요. 주말이라 재밌을 텐데. 부모님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이렇게 아이들은
조금씩 독립을 준비해갑니다. 3학년 강환이 부모님은 아들을 보기 위해 대구에서 오셨답니다. 오늘은 가정교육관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하룻밤을 보낼 계획입니다. 어떻게 여기 가족실은 처음 예.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오셨어요? 이제 3학년이니까요. 3년째 이런 행사가 있으면 가끔 와서 이렇게 매년 오셨나 봐요. 예, 예. 이제 3학년이 됐는데 그래도 계속 보고 싶으신가 봐요. 아유, 보고 당연하죠. 결혼해 보세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보고 싶다 오시는데. 이제 기숙사를 집이라고 부를 정도로 민사고 생활이 익숙해진 3학년이지만 오랜만에 가정이란 울타리 속에서 느끼는 편안함은 그동안의 긴장을 풀어주기에 충분합니다. 딱 오시면 얘기를 해요. 먼저 그냥 뭐 어떤 일이 있었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없었던 것도 풀리는 기분도 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와서 한 잔 푹 쉬고 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렇게 많이 리프레시 된다 하고 한다? 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엄마 타고 3학년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는 강환이의 진로 문제로 흘러갑니다. 하고 싶은 거 도움이 진하게 도움이 되면은 네. 하고 싶은 거. 지금이야 아들이 하는 대로 다 믿어주는 부모지만 열에 들어섰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단 한번 해봐. 응? 그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선은주 선생님. 민사고 입학 후 첫 시험 결과를 보곤 충격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국제 계열에서 토플이 평균 275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꼴등으로 들어왔나 봐. 역시나 영어에서 처음에 그 중간고사를 딱 쳤는데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는 줄곧 전교 1등 했거든요. 한 자릿수를 안, 두 자릿수가 나오는데 이게 딱 충격인 거야. 어머, 이런 수도 있구나 싶은 게. 학교에서 그러시더라고요. 학교에 그냥 푹 맡겨버리면 푹 잘 삭는다고. 그래서 그 그냥 교수 선생님 말씀만 믿고 그냥 삭히기로 놔뒀어요. 푹 삭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여기 와서 영어를 얘가 영어 실력도 올라가고 영어를 배우는 것 같아요. 늦은 밤까지 외국 영화를 번역해가며 영어 공부를 하는 3학년 두산이. 화학 천재인 두산이 역시도 1학년 때 가장 큰 스트레스는 영어였다고 합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처음에 왔는데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한 두 달을 한 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수업도 못 알아듣고 시험 문제를 일단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문제를 못 풀겠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그때 생각나면 진짜 적응 못하고 그때 많이 떠났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나도 차라리 떠날까 내가 여기가 아니가 다른 데서는 남들보다 잘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기대감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1등만 하다가 처음으로 실패와 좌절을 겪었던 시간들. 하지만 이곳에서 1등하는 법이 아니라 좌절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며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기상도 아침 운동도 없는 민사고의 일요일 아침은 한가롭습니다. 모처럼 늦잠도 즐겨보고요. 습관처럼 일찍 눈이 떠져도 오늘은 공부 대신 피아노를 치면서 여유를 만끽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전이면 빠질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청소입니다. 집에서는 빨래 한번 해본 적 없었지만 기숙사에선 빨래며 청소는 모두 자신의 몫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청소하고 있었어요. 아, 아침부터 그냥 수업하는 거예요? 예, 사과 선생님이요. 되게
예상치 못하게 맨날 찾아보셔서요. 청소를 해야 돼요. 다양한 악기를 들고 모인 이 친구들은 민사고가 자랑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입니다. 세계를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해선 공부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안목과 재능도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직접 만든 동아리입니다. 민사고 학생이 된다는 건 공부벌레가 아닌 다재다능한 인재가 돼야 한다는 뜻이겠죠. 기본적으로 그 민사고 학생들이 꽤 이런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디션을 따로 보거든요. 그러면 지원자가 보통 한 2대 1 정도 경쟁률이 되는데요. 항상 거기서 이제 저희가 또 잘하는 애들을 뽑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는 애들을 뽑아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도를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그냥 개인 기량이죠. 개인 기량 있는 애들이 와서 오디션 봐서 후원으로 해서 다시 연습해요. 해외 명문대를 목표로 공부 중인 두산이 역시 다양한 동아리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대학은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를 굉장히 뭐랄까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 기초 단계라고 봐요, 외국 대학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많은 경험을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봉사활동 경험.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단순히 이제 점수 가지고 아 1등급은 여기 수능 올 1등급 서울대 뭐 그런 식으로 클래스를 정할 게 아니라 정말 이 학생의 총체적인 포텐셜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학교 근처 고속도로 휴게소로 바람 쐬러 가는 두산이 길 옆으로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를 위해 마련한 좌대가 눈에 띕니다. 두산 학생, 네. 여기 보면 이거 네.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그냥 여기에 뭐 내가 여기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냥 그 정도 들어요. 내가 여기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되면 더 좋은데 그건 꿈이고 학교를 위해서라면 여기 올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내가 나중에 이 학교에 돌아왔을 때도 이 학교가 내가 나왔던 고등학교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Hello. 처음엔 하버드나 예일대가 꿈일 뿐이라던 사람들. 하지만 그 꿈은 현실이 됐습니다. 노벨상을 타겠다는 원대한 꿈 역시 언젠가 현실이 될 날이 오겠죠. 그날 오후. 기숙사 지하에선 어울리지 않게 댄스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댄스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신입생 환영회 때 1학년 대표로 공연할 끼 많은 친구들을 뽑는 오디션입니다. 풋풋한 댄스에 이어 나선 팀은 힙합 듀오. 삶이 똑같단 말 이제는 나 살았단 말 믿고 따라가다 보니 삶의 패턴을 그저 그래 공식 찍어내듯 죽내 뱉어는 참 잘했다는 말이 좋아 계속했거늘. 랩 좋고 호응 좋고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밤 하얗게 불사합시다. 연습한 거예요? 진짜 애드립이에요 오늘? 아 연습했죠. 하셨어요? 네. 솔직하네. 자 이제 무대에 올라왔을 때 하실 거예요? 물론이죠. 붙을 것 같아요? 네, 자신 있습니다. 집에 갔던 승훈이가 돌아오자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요일이 다 가는 소리에 아쉬움만 쌓이는데요. 좌충우돌 신났던 신학기도 지나가고 어김없이 고민의 시간은 다가옵니다. 10일인가? 진짜? 어. 한 달 남았어. 한 달 남았어. 근데 여기 인내된 솔직히 공부 안 해도 다 웬만큼 하는 것 같아.
얘 공부 진짜 안 하거든요. 박을도. 근데 맨날 화신 때 막 이거예요, 저거예요, 이걸 담아줘. 아, 난 올해를 워낙 오래한 거지, 뭐 잘한 거. 방심하고 있다가는 깨지기가 쉬워요. 맞아요. 성적도요.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거의 다 종이장만큼 차이 나가지고 이 순위 바뀌기도 굉장히 쉽고 그래서 자칫 방심하다가는 네, 진짜 세 자릿수 성적표 받아요. 외출 외박했던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사진 동아리 TTL의 조촐한 도너 파티가 열렸습니다. 모여서 처음 모인 건 처음인데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 우리 가족 동아리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친하게 지내자. 문샤인 특히 골목에 진짜 꿋꿋이 문 뭐라고요? 문샤인이요. 네? 문 뭐요? 문샤인이요. 문샤인? 네. 문샤인 그 무슨 얘기예요? 빛난다고요. 저희가 개기월식 보러 드릴까요? 개기월식이죠, 중범죄. 그치. 그러니까 인기 많은 선배인가 봐요. 13기 사이에서 빛나는 선배로 통한대요. 친구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행자라고 말하는 민사고의 아이들. 이런 시간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이제 다시 월요일을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민사고에서 보냈던 지난 2년, 승환이는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을까요? 나중에 10년 뒤 내 모습을 상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돼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일단은 제가 그래도 가장 공과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니까 훌륭한 연구원이 되어 있으면 하는 바람이죠. 지금 내가 원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러길 바라야죠. 그러기 위해서 또 공부해야죠. 예, 그러기 위해서 또 공부해야죠. 내일을 위해 또다시 공부 시작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누군가는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할 거고 또 누군가는 꿈을 향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말할 겁니다. 먼 훗날, 오늘을 돌아보며 웃을 수 있길 바라는 것은 모든 수험생들의 공통된 마음이겠죠. 밤 늦도록 공부하는 1학년 연희. 연희는 어떤 꿈을 안고 이 먼 민사고까지 온 걸까요? 저희 사명감은 중국에는 연변 조선족들한테 그런 정말 리더가 되어서 우리 뒤처진 중국에 있는 그 교육 조선족 동포들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 남을 위해서 뭔가가 할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어요. 한 사람의 인재가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자신이 연변 동포들에게 그런 인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으로 민사고의 불빛은 밤늦도록 꺼질 줄을 모릅니다. 촬영 마지막 날이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월요일 아침. 애국 조회를 위해 정복을 갖춰 입는데요. 세계에 한국의 정신을 심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10년, 20년도 이 친구들 만날 때 어떤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생물학자 됐으면 좋겠고요. 하람이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뭐 철학자든 과학자든 잘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목표와 꿈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네. 1학년 승훈이. 작은 어깨에 중국 동포를 위한 거대한 소망을 짊어지고 있는 연희. 민사고가 그 꿈의 발판이 돼줄까요? 네.
나중에 10년 뒤에 나중에 친구랑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좋겠어요? 정말 보람찬 하루하루를 살아서 꽉 찼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톡 뿌려졌으면 좋겠어요. 태연 마시고 네. 나중에는 1등 하세요. 네, 알겠어요. 화이팅해요. 내년이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갈 3학년 두산이와 승환이. 여기 있을 날이 기껏해야 우리가 있었던 거에 반도 안 된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말 후반전 끝이야 이제. 나중에 꿈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꿈이요? 공과대학에 진학을 해서 훌륭한 과학도가 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더 멋진 20살을 위해서 좀 더 공부해야 싶고 저도 그냥 공과대학 가는 건데 꿈도 아니고 그냥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라면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려면은 1년 딱 참고 공부도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 이제 시작이 또 시작이니까 고3. 월요일 아침 애국조회 때마다 민사고 아이들은 조국을 가슴에 세계를 품 안에 안습니다. 학문을 위한 공부를 하자. 학문을 위한 공부를 하자. 출세를 위한 진로를 택하지 말고. 출세를 위한 진로를 택하지 말고. 출세를 위해 뭔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소질과 적성에 맞는 뭔가를 하고 싶다는 아이들. 권력을 받느냐, 권력의 근원이. 지독한 공부벌레가 아니라 다재다능한 글로벌 리더를 꿈꾸며. 아이들은 이제 세계를 향한 비상을 시작하려 합니다.